아, 교재에 저기를 펴주세요. 469페이지 피자. 오늘 수업은 오전 수업은 1시 반까지 하자. 그 어휘 수업을 2시 반부터 하자. 30분 더 연장해서 할게요, 여러분들. 아까 쌤이 얘기가 좀 길어져가지고. 자, 여러분 여기 봐봐. 여기 일치에 대한 이야기를 할게요. 필기 필요한 건 노란색 판서일 거예요, 여러분들은. 필기하지 말고 설명 듣고 이해를 해야 돼. 일치가 뭐냐면, 처음에 문장에 들어오는 단어는 그 문장에 중심이 되는 단어가 먼저 들어오지, 여러분들. 여기 봐. 태양이 동쪽에서 떠오릅니다. 태양 이야기하는 거지, 여러분들. 인천이 눈부신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인천. 그래서 어느 문장이든 항상 중심이 되는 단어가 있어. 그걸 줄여서 뭐라고 그래? 주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어라는 표현이 중심이 되는 단어야. 그 다음, 주어의 동작을 설명해 주는 단어가 그 다음에 이렇게 들어오죠, 여러분들. 태양이 동쪽에서 떠오르다. 태양이 어떤 동작했어? 떠오르는. 그래서 어느 문장이든 이제 주어의 동작을 설명해 주는 단어가 이렇게 들어와. 이걸 줄여서 우리가 동사, 설명할 사자를 이렇게 쓰는 표현이에요. 근데 우리말하고 조금 구조가 다른 게, 우리말은 동사가 어디 위치하지? 문장 제일 마지막에 위치하지, 여러분들. 근데 영어는 주어 다음으로 붙여. 근데 영어하고 우리말의 어순의 가장 큰 차이가 여러분 그거예요. 여러분 잠깐 여기 좀 보자. 그녀가 어제 공원에서 그를 만났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봐. 이걸 영어로 바꿔봐봐. 그녀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말도 주어는 문장 제일 앞이야. 세계 모든 언어가 다 주어는 앞이야. 그녀, 시. 그지? 그다음에 어느 낱말을 갖다 붙여야 돼? 우리말에서는 그녀가 행한 동작이 뭐야? 만났다. 요게 이제 그녀가 행한 동작이잖아. 그러니까 이게 동사지, 그지? 근데 이 영어의 어순을 따르면 이 만났다 동사를 어디다 붙이는 거예요? 주어 다음으로 met 이렇게. 그러니까 영어와 우리말의 가장 큰 차이는 이 동사 위치야.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영어 어렵게 배우는 게 그래서 배우는 거야. 일본어도 그래. 근데 중국어는 주어 동사 어순이지. 중국 애들이 영어를 빨리 배우는 게 그런 이유가 크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주어 동사에 의해서 동사 위치가 이제 우리말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얘기를 하자. 근데 여기서 이제 무슨 얘기가 돼야 되냐면, 이게 동사가 들어오는데 이 동사에는 단수 복수라는 게 반영이 돼. 예를 들어서 단수는 하나고 복수는 몇개 이상? 두개 이상. 근데 복수라는 표현 이게 반영이 돼. 그래서 이 단수 복수를 이렇게 맞추는 걸 일치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특히 수의 일치 이렇게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럼 쓰면 하나 물어보자. 주어의 명사가 단수일 때는 SES 붙여 안 붙여? 안 붙는 게 단수지, 여러분들. 그죠? 명사 S 안 붙여 있으면 단수야. 한 명이야.
잠깐 들어봐. 선생님이 더보이라는 표현을 썼어. 지금 이거 무슨 수로 쓴 거야? 단수로 쓴 거야. 그 소년 한 명. 근데 동사는 단수일 때 SES 붙여 안 붙여? 붙여. 그럼 동사일 때는 단수가 SES 붙이는 거야. 비동사는 is, was, has 이렇게 붙는 걸 단수로 받았다고 그러는 거야. 반대로 복수는 명사의 복수는 SES 붙어, 동사는 SES가 안 붙어. 아나 워나 해브 이렇게 받는 걸 복수로 받았다고 그래. 좀 이따가 스미 이제 이런 표현을 쓸 거야. 어떤 표현을 쓰냐면 들어보자. 주어가 단수니까 동사 s 붙여야 되지 않니? 이 얘기를 하는 거야. 주어가 복수니까 비동사는 are 받아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 그죠? 복수니까 have로 받아야 되지 않겠니? 이런 이야기, 그죠? 그래서 좀 이따가 스미 단수 복수에서 s 붙여라, 붙이지 마라, is, are 이런 얘기할 때 이 얘기를 하는 거야. 우선 가볍게 워밍업 하고 얘기하자. 그러면 더 보이는 뭐로 받아야 돼? 고로 받아, 골수로 받아? 단수니까 동사 SS 붙여야지. 고수로 받으라 해야 되겠지. 고수, 그죠? is로 받아, are로 받아? is로. 그죠? 지금 이 얘기하는 거야. 근데 만약에 보이즈에서 소년들 하면 뭐로 받아? 고, 또, 아 이렇게 받아줘야지, 그치? 그래서 이걸 이제 수의일치다라고 얘기를 해. 근데 여기서 하나 이야기 또 찍고 가야 될 게 있어. 그 다음 얘기할게. 이거 기본을 하는데 우리가 이제 어떤 얘기가 또 되냐면 쓴말로 동사에게 단복수가 있는 거 좋아요, 그죠? 그래서 뭐 단수일 때 SS 붙이거나 is, was, have 이렇게 받고 복수는 안 붙이고 뭐 아, 워 이렇게 받는 거 좋은데 그러면 쓴 이거는 어떻게? went 동사 S 붙여 안 붙여? 단수면? 더보이 단수잖아. 그럼 went 동사 S 붙여 안 붙여? 과거 시제는 단복수가 없어. 어? 과거를 얘기할 때는 단수든 복수든 무조건 went야. 어? 동사 과거인데 거기다 s 붙이고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단 무슨 시제만 단복수가 있는 거야? 현재만. 단 비동사에서만 was, were 요 과거 요것만 있는 거야. 나머진 다 현재 시제만 단복수가 있는 겁니다. 과거 동사 같은 데 s 붙이고 그러면 안 돼요? 어? 과거 시제는 단복수가 없어. 이거 기본 이해됐어? 그러면 이제 스미 주어에서 변화가 들어갈 거야. 응? 틀을 잡았으니까 자, 스미 이제 얘기를 좀 하자. 자 머리 들고 스미 이제 기본적인 틀을 잡아놨으니 자 이제 하나씩 이제 변화를 줄게요, 여러분들. 들어. 필기하지 마. 주어가 어떻게 들어오냐면 이렇게 들어와. 동사의 단복수를 결정하기 위해서 주어를 딱 들여다봤는데 주어가 이렇게 와 있어. A 명사 of 이회전치사 B가 와 있어. 이게 주어야. 어부위전치사 하면 대땅 많지. 뭐 인도 있고 위드도 있고 포도 있고 앳도 있고, 그치? 어부가 아닌 전치사. 그리고 A, B야. 그럼 이 경우는 100% 무조건 어디다 맞춰야 돼? 요 A에다 맞춰야 돼. 이거는 고민할 게 없어. 무조건 A야. 단수 명사면 단수, 복수 명사면 복수. 여기다 맞춰 결정해 줘야 돼. 어부전치사 아닌 건 고민하지 마. 무조건 앞에 A다 맞춰 주면 돼. 근데 이번에는 주어가 어부전치사를 끼고 왔어. A of B. 응? 그냥 듣자.
그러면 이 경우도 원칙이 무조건 앞에 A야. 여기다 맞춰. 근데 이건 예외가 있어. 이거는 예외가 없는데 이건 예외가 있어. A가 어디 속하면? 우리가 이제 암기하기 좋게 대부분 반납니다라는 표현을 쓰거든. 자, 대는 뭐야? 대부분을 표시하고 분은 부분, 분은 분수, 반은 반의 나머지. 이런 걸 이제 암기하기 좋게 대부분 반나라고 그래. 자, 교재 좀 봐봐. 자, 그 밑에 469페이지에 1번의 표현 그 밑에 박스를 좀 들여다 봐봐. 원칙, 예외. 예외에서 밑에 봐. 대부분의 표시 뭐 있어? most of라. of야 of. most of. 오타 났네. for가 아니라 of. most of. 대부분. 또. the majority of. 부분. part of나 the minority of은 part, half of, 나머지, the rest of, 분수, two-thirds나 뭐 three-fourths, 그치? 이런 게 이제 분수 표현이 되는 거지 뭐. 됐어? 근데 거기다 스마 하나만 더 추가하자. 그 부분의 표현에 part of, minority of라고 돼 있지. 거기다 하나만 더 추가해. percent of, 몇 percent of. 얘도 부분이야. 이것도 가끔 묻더라. 몇 퍼센트 오브. 옆에다 하나 써. 아, the minority 옆에다 퍼센트 오브의 표현도 써놓고 여기에 들어와도 대부분 부분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됐나? 자, 그럼 머리 들어봐봐. 자, 서머 바로 암기해. 자, 머리 들어. 문법은 여기서 해결 끝내고 가. 그 집에 가서 복습은 어휘하고 독해 중심으로 하면 되는 거야. 문법을 갖고 와서 복습하지 마. 여기서 끝내. 자, 불러. 대부분. most of the majority of 부분. part of minority of percent of 분수. 3분의 2, 4분의 3 이런 거. 반은 half of 나머지 the rest of. 자, 머리 들자. 그러면 이렇게 대부분 반나에 A가 속하면 어느 걸 주어로 보는 거야? B. 여기다 맞춰야 돼. B에다 맞춰서 단복수 결정해야 돼. 자, 다시 한번 이거 문제 풀고 한 번 더 업그레이드 들어갈 거야. 자, 여기 잠깐 보고. 자, 보자. 스미 다시 한번 얘기하고 문제 확인하고 한 번 더 업그레이드하고 그 다음에 넘어가자. A, 어부의 전치사 P, 어느 게 주어야? A, 예외 없어? A, 어부 P, A. A가 예외가 있지 이게, 그치? 불러. 대부분 받나. 대부분. most of나 the majority of 부분, part of, minority of, percent of, 분수, three-fourths, two-thirds, 그치? 반은 half of, 나머지, the rest of, 이때는 B에다 맞추는 거야. 됐나? 자, 교재 봐봐. 우선 첫 번째 밑에 예문 봐. 숨이 딱 구분해놨지. the bet가 주어야. together with 전치사는 of 전치사가 아니잖아. 단수 was. nobody but 유에서도 but은 제외하고의 전치사야. of 아니잖아. 그러니까 nobody가 주어지 뭐. 단수 has. complete of his 복수에서도 a of b지. 근데 list가 대부분 반나에 속해 안 속해? 안 속하지. 그러니까 list가 주어지 뭐. 단수 is. 원 오브 복수에서도 A 오브 B인데 원이 대부분 받나 아니잖아. 그러니까 원이 주어니까 단수니까 뭐 is. 자, 뒷장 넘겨봐. two thirds of dear surface에서 A 오브 B지? 근데 앞에 two thirds가 3분의 1이라는 분수지. 그러니까 어느 게 주어로 빠졌어? The other surface. 이게 주어로 빠졌지. 그치? 단수니까 is.
됐나? Most of my friends도 그렇지 뭐. Most of가 대부분 만나면 대부분이잖아. 문제 확인하고 얘기하자. 더 하면 자 교재 오른쪽 와봐. 자, 스미 지적하는 문제 해. 응? 자 그러면 우선 1번 문제 가볍게 한번 체크하자. 어디가 틀렸나? 어프로스미 틀리는 대충 대략 아니니? 콤마 끊고 대충. 항상 콤마는 그렇게 분리시켜 놓은 거? One purse of workers income. 아, 페이드 동사 두 줄 쳐봐. 그리고 앞에 주어 좀 봐봐. A of B 아니야? 근데 앞에 one purse가 4분의 1이라는 분수 아니야? 그럼 어느 게 주어가 돼 있대? Workers income. 이게 주어가 돼 있지. A가 대부분 반에 속했잖아. 단순해? 아가 아니라 뭐로? is로 바꿔야지. 2번 문제 봐. 문법적으로 맞는 거 찾는 거야? 1번 답 봐. Nobody but John was 동사 둘을 쳐서 이때 but은 접속사 but이 아니라 전치사 제외하고지. 어떻게 알았어? 그 얘기 좀 해봐. But이 여기 접속사가 아니라 전치사라는 거 어떻게 알았어? 잠깐 여기 들어. 자, 조그만 것도 다 판단할 줄 알아야 되나? 머리 들어봐. But은 사실 전치사보다 접속사로 더 많이 쓰이는 거 아니야? 그러나 내가 접속사라면 역할이 뭐니? 문장 연결이잖아. 그럼 앞에도 이렇게 주어동사 문장이 양쪽으로 보여야 되잖아. 근데 but 앞에 뭐가 보여? Nobody라는 낱말만 보이지 않아? 그럼 앞에 문장이 안 보이잖아. 그치? 그건 접속사 기능은 아닌 거지. 그치? 전치사로 봐버려. 어부전치사 아니네. 그럼 어느 게 주어야? Nobody. 단순해? Was 받은 거 어때? 맞네. 1번 답이구만. 3번은 왜 틀렸어? 2, 4번은 나중에 판단하고 3번만 해봐. The greatest part of his life have been 동사 두 줄 쳐주고 A of B는 근데 part가 대부분 반의 부분이지. 그치? 그러니까 어느 게 주어가 돼? His life. 이게 주어가 돼 있지? 단순해. have가 아니라 뭐로? has. has가 단순하라 했잖아. 이해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좀 보자. 머리 들어. 요거는 사실 이제 여기서 이제 한 번 더 업그레이드 들어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문제 또 풀고 프린트는 기회 줄게. 머리 들어.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뭘 것 같으니? 이 대부분 받나 암기하는 게 포인트가 돼. 요건 필수로 암기가 좀 돼야 돼. 어부가 아닌 건 뭐 예외가 없으니까 됐고, 그치? 대부분 날 좀 정리 좀 해야 되는 건? 자, 그럼 한 번 더 업그레이드 들어가자. 뭐냐면 A명사 오고 전치사 오고 B명사 오고 전치사 오고 C명사 오고 전치사 오고 D명사 왔어. 동사를 받으래. 여기 봐. 지금 쓴 상황을 어떤 상황을 만든 거죠? 동사 앞에 주어가 전치사가 하나가 아니라 지금 여러 개 보이는 상황을 쓰면 만든 거지. 저렇게 전치사 하나일 경우도 있지만 여러 개 들어올 수도 있지. A 앞에 주어가 전치사 항상 이렇게 하나라는 법이 어디 있어? 여러 개 올 수도 있지, 그치? 그럼 어디다 맞춰? 요거는 항상 요 앞에서 결정하면 돼. 응? 그러니까 뒤에 전치사는 의미 없고 이 앞에서 결정하는 거. 어부 전치사가 아니야. 그럼 어느 게 주어? A. 어부 전치사야. A. A가 대부분 반나에 속해. B. 이렇게 결정하는 거야. 항상 앞에서 결정하고 끝내. 자, 한번 해봐. 자, 머리 들고. 스미 예문 줄 테니까 한번 해봐. 자, 어이 여기 봐. 툴, 서울스, 그치? 어부더, 스튜던스, 인더, 클래스, 됐나? A 여기 봐라.
at 서울. 자, 이즈로 받아, 아로 받아. 얘기해봐. 뭐로 받아? 근데 이자 결정하는데 앞에 전지사가 주 앞에서 대땅 많이 보이지? 우선 전지사 불러봐. 뭐? 오브 그리고 인 그리고 앤. 그럼 어떻게 결정할 거야? 앞에서 결정해나?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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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어? 그러니까 뒤에 들어온 전지사는 신경 쓸 게 없는 거지, 그치? 그럼 A of B인데 앞에 토 서리즈가 3분의 2라는 분수잖아, 그치? 그러니까 어느 게 주어가 돼야 돼? 더 스토렌스 여기 주어가 돼 이제. 스토렌스 복수네. 뭐로 받아? 아, 이렇게 받아줘야 이제. 요거 신경 써야 되나? 자, 필기해. 요거 필기하고 문제 확인하고 하자. 그 다음에 이제 프린트는 기회 줄 테니까 탁탁 체크해버려. 교재 469페이지 그 박스 밑에다가 요거 좀 선생님 노란색 판사한거 요거 좀 하나 딱 또 적어. 최근에는 문제를 전지사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를 주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헷갈리게 좀 만들 때가 있어. 그때 앞에 거 보고 딱 결정해버려. 자, 전지사 여러 개일 때 앞에다 맞추는 거야. 자, 문제를 이제 확인해 보고 할까? 자, 그때 뒷장 넘겨봐. 이런 문제를 스미 이제 불러줄 테니까 여러분 판단해. 자, 471페이지 3번 문제 좀 보자. 기출 문제 갖고 하자. 3번. 밑줄 친 부분이 어법상 틀린 걸 찾아라. 가브먼트, 정부가. Recently는 최근에 아니야? 최근에? 최근에 알았습니다. Serious, 심각한 human right, 인권의 abuse는 남용이지, 남용. 잘못된 사용이야. 어디서? 섬에서, 제나두라는 섬에서의 인권 남용에 대한 그런 심각한 상황을 알게 되었습니다. Given the existing situation, 콤마 끊고 그런 현존하는 상황을 받은 우리는 have no choice but to invade the island. 이것도 사실 줄친 의미가 있지. have no choice but의 의미는 뭐뭐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뒤에 투부정사 오는 거 묻는 거지. 안 배운 사람들은 나중에 조동사편에서 배워. have no choice but 딱 줄치고 뒤에 to invade 부정사 딱 동그라미 쳐놔. 나중에 스미 자세히 알려줄게. 배운 사람들은 기억하고 침범하지 않을 수 없다. 그 섬을 if 만약에 we don't invade 우리가 침략하지 않으면 콤마 끊고 우리는 suggest to the world 세상에 대띠아를 제안하는 것이다. 대동그라미 쳐주고 접속사. 자, 대절 들어가자. Suffering of citizens outside our own borders. have 동사 두 줄 쳐봐. 자, 그 대절의 주어의 전치사가 몇 개 보여? of, outside 두 개가 보이지? 그잖아. 어부 전지사 줄치고 아웃사이드 전지사도 줄치고 어디다 맞춰? 앞에다 맞춰. The suffering of citizens에다 맞춰. A of B자. suffering이 대부분 반대에 속해 안 속해? 안 속하잖아. suffering이 주어야. 대부분 반대 안 속하잖아. suffering이 주어인데 S 안 붙였으니까 단수 아니야? have가 아니라 뭐로 받아? has. has로 받으라니. 전지사 여러 개면 이렇게 앞에다 맞추면 돼. 한 번 더 할래? 자, 뒷장 넘겨봐. 자, 한 번 선생님 더 보여줄게. 자, 한 번 더 해봐. 자, 심화 문제 쪽에서 한 번 더 하자. 심화 문제 쪽에서 스미 지적하는 문제를 피세요. 481페이지 4번 문제를 좀 보자. 국교제도 4번 문제 똑같을 거야. 자, 4번 문제 가자. 1번 다 판단해봐. 해봐.
틀렸죠? 아동사 두 줄 쳐봐야 돼요. 그 앞에 전치사가 오브 두 개 보이지 않아? 그럼 어디다 맞춰? 앞에 two thirds of the surface 여기다 맞춰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two thirds가 3분의 2라는 분수 아니야? 그럼 어느 게 주어야? 더 surface 표면 이게 주어. 단순해. 아가 아니라 뭐로? is water. 이번 답도 해봐. 배웠으니까. 어때? 레퓨지스는 피난민 난민들인데 A of B잖아. 모스터 오브가 대부분 만날 속하지 않아. 그 레퓨지스 얘가 주어 아니야? 복수네. 워로 받은 거 어때? 맞네. 이해됐어? 자 그럼 여기 좀 보자. 자 이제 프린트에서 한 번 더 기회 줄 건데 확실히 연습해. 자 머리 들어봐. 자 프린트 문제 좀 지적하기 전에 다시 한번 리와인드 하고. 들어. 주어가 A of의 전치사 B. A에 맞춰 A of B. A에 맞춰 A가 대부분 받나. 자 대부분 받나 불러. 대부분. Most of the majority of 부분. Part of minority of percent of 분수. 3분의 2, 4분의 3, 반의, half of, 나머지, the rest of. 자, 전치사 여러 개 들어오면 어디다 맞춘다고? 앞에다. 한번 해볼래? 자, 프린트 문제 펴봐. 프린트 문제 1번 답 틀린데 찾아봐. 이제 직접 해봐. 확실히 마무리 시켜. 야, 1번 답은 너무 쉽게 나와. 그치? 1번이 틀리지 않았어? 왜? 어느 게 주어야? 너 와이프가 주어지 뭐. 에이, 어부전치사 두 개 있어도 앞에다 맞은 와이프는 대부분 받는 아니잖아. 그 와이프가 주는 게 단순이니까 have가 아니라 뭐로? has. 자, 2번 문제 또 답 찾아봐. 이거 문제 많이 내. 이 구조도. 됐어? 몇 번? 3번은 A of B인데 앞에 population의 명사가 인구로 대부분 받는 아니잖아. 걔가 주어지 뭐. 그치? 그로 동사 S 붙여. population의 명사 S 안 붙여. 단순히 동사 S 붙여. 이제. 자, 3번 문제. 몇 번? 1번, 2번 다 줄친 이유 있는데 나중에 알려줄게. 3번이 왜 틀렸어? 얘들아, 이거 문제를 뒤집어냈지. Most of the writer에서 아동사 주를 안 쳤잖아. A of B니까 이거 writer가 주어잖아. 근데 이게 R로 받으려면 복수해야 되지 않아? 그러니까 writer 명사 S 붙어 있었어 이제. Writers, 그치? 이렇게도 또 내요. 뒤집어서도, 그치? 네. 자, 4번 문제 찾아봐. 마지막 깔끔하게 마무리 잡아봐. 어디가 틀렸나? 됐어? 몇 번? 2번. 어느 게 주어야 딱 집어? The harvest. 그치? 수확들. 맞나? 수확들이니까 was가 아니라 뭐? 워. 워로 받아 이제 복수. 그치? 됐지 이제? 자 그럼 이제 교재로 오자. 자 이제 두 번째서만 또 배우고 또 이제 열심히 또 찾아보자. 자 머리 들어봐. 자, 들어. 이제 교재 두 번째는 뭐냐? 자, 이번엔 이런 거야. 필기하지 말고 듣고 이해 잘 하고, 변화되는 거 잘 대처하고, 머리 들어. 스미 먼저 물어볼게. A, O와 B가 주어야. 해석은 어떻게 하지? A 또는 B, 이렇게 해석해야지, 뭐, 그치? 이 더 A, O와 B는 의미가 뭐지? 에 B 둘 중 하나지 뭐, 그죠? 니 더 A, 노와 B는 뭐지?
A, B 둘 다 다 아니다지 뭐 그죠? 의미 됐어? 해서도 가끔 묻는다. A, B 둘 중 하나, 이것도 A, B 둘 중 하나, 이건 둘 다 다 아니다 이렇게 잡히는 거지? 스미 묻자. 일단 이게 문장의 주어로 온 거야. 저렇게. 그럼 어디다 맞춰? 근데 여기서 이제 대본 선생님들이 잘못 설명을 해. B에다 맞춰라. 아니야, B 아니야. 근자일치야. 근자일치가 뭐야? 동사에 가까운 놈에다 맞춰야 돼. B 아니야. 이게 어떻게 다른가 선생님 보여줄까? 머리 좀 들어봐봐. 이거 is야. 선생님이 예를 좀 들어볼게. is야, 아야. 뭐야? 의무문이야. 의무문이라서 문장이 동사가 앞으로 나온 거지, 주 앞으로. 그치? 뭐 너나 그 둘 중에 하나 할 거야? 이렇게 묻는 거야. 자, is야, 아야. 누가 가까워? you가 가깝잖아. 이 또 오와 빈데, 그치? 가까운 게 you니까 you? 아. 이렇게 받아야 되잖아. 비가 아니잖아. 여기 물으면 뭐야? is야, 아야. 여기 물으면 이건 이제 he가 가깝지. he가 그죠? 요 he가 가깝고 he is 이건 이렇게 받아줘야 이제. 근자일치라는 게 뭔지 알겠어? 비라고 정리하면 안 되는 거야? 가까운 쪽 이렇게 맞추는 거야? 교재 봐봐. 자, 한번 줄 한번 쳐봐. 오른쪽에 근자일치 줄 한번 쳐주고. 아, 예문 중에서 스미 이제 그 세 번째 문부터 볼게. 니 또 유 너와 아이에서 가까운 게 아이가 가까우니까 M으로 받았지. 네 번째 문 봐. 이즈가 누가 가까워? Your Carson 얘가 가깝잖아. 그러니까 이즈로 받았지. 마지막 예문 동사 누가 가까워? 이즈야? T가 가깝지. T가. 에이 그잖아. 니도 에이 노아비인데 T가 가깝잖아. T. KX가 가까운 게 아니잖아. 그치? T니까 무슨 수? 단수. 이즈 이렇게 받아준 거지. 그치? 마지막 예문 줄 한번 쳐줄래? 이 마지막 예문을 실제 문제 내면 많은 학생들이 헷갈려해. 니도 에이 노아비는 A, B 둘 중에 하나가 아닌데 B가 주어 아니야? KX가 주어 아니야? 이러고 들어간단 말이야. 그러지만 안 돼? 요거 이해됐어? 자, 그럼 여기 좀 보자. 이걸 갖고 또 문제 또 요동을 치겠지, 그렇지? 이런 이제 기본 움직임은 이제 얘기를 하고 아까처럼 그렇지? 이 주어 여기서 또 난리 보대기를 또 쳐요. 응? 근데 틀은 잡아놓고 해야지, 그렇지? 어디다 맞춰? 물러. A와 T 또는 이더 A와 B 또 니더 A와 B 근자일체 맞추는 거야? 동사에 가까운 쪽으로 됐나? 확인. 자, 오른쪽 봐봐. 우선 문제에서 스미 지적하는 문제 판단해봐. 5번 문제 좀 해볼까? 니 또 동그라미 쳐주고 러시아. 너와 또 동그라미 쳐주고 또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됐나? 자, 해부빈 동사 두 줄 딱 쳐봐. 그 해부빈 동사에 가까운 게 누구야? 너?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얘가 가깝지. 그치? 거기다 맞춰야 되는 거야. 그건 이해됐어? 해석은 둘 다 아니다로 해석하는 거고. 근데 여기 봐봐. 또 만만치가 않아요. 여기 봐봐. 이렇게 주면 너무 문제 답이 보이잖아. 그치? 그래서 이제 와중에 자, 좀 이따 필기해. 자, 선생님이 듣고 변화를 줘요. 지금같이 뭐냐면 스미 하나 물어보자. 명사의 주어가 있어. SES로 끝나. 무슨 수야? 아까 명사 SES 붙이면 무슨 수라 그랬어? 복수라 그랬잖아. 근데 대문자로 시작이 돼. 명사가 SES로 끝나는데 대문자로 시작이 돼. 그러면 이거는 하나의 고유명사로 처리가 돼. 그래서 무슨 수로 받아?
간수. 이게 지금 무슨 얘기인가 할 거야. 자, 여기 좀 봐. 스미 이렇게 써볼까? 스미 한번 이렇게 써볼게. The river Thames라는 표현을 쫙 스미 썼어. 플로우로 받아, 플로우스로 받아, 흐릅니다. 테임즈 강이. 자, 뭘로 받아? The river Thames가 문장이 주어잖아. 근데 명사 S로 끝났네. Thames, 그죠? 명사 S로 끝나면 복수네. 그치? 근데 얘는 아니지. 테임즈 강이 이렇게 끝나는 거잖아. 테임즈 강 이름이 이렇게 끝나 S로. 대문자 이렇게 처리가 돼 있잖아. 몇 개? 하나. 테임즈 강은 하나이지. 플로럴스 이렇게 받아야지. 그죠? 이런 거 한번 좀 보여주고 그 다음 또 들어갈까? 그럼 교재 순서 바꿀게. 자, 뒷장 넘겨봐. 요거는 저기다 필기해. 자, 스미디 적어주, 그 찝어주는 데다가 어디를 펴주시냐면 교재를 저기를 피자. 478페이지 동그라미 3번을 볼까? 478페이지 펴봐. 구교재는 몇 페이지가 되나? 528페이지 동그라미 3번. 자, 됐어? 자, 그 동그라미 3번 읽어봐. 불러. 미합중국. The United States. 그치? S로 끝났지만 미합중국 나라 하나가 그래. 또 The United Nations, UN. 또 Gulliver Travels, 걸리버 여행기. The Dialogues Plot, 플라톤의 대화로. The New York Times, 뉴스. 그치? 이 단어는 전부 다 S지만 무슨 수로 받아? 단수. 자, 그 박스 밑에다가 요거 좀 적어봐. 그거 암기 뭐하러 해? 요거 적어놔. 요거 딱 적어. 그래도 유나이티드 스테이트도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그 물 암기를 하니, 그치? 다음엔 그거 안 내. 요렇게 적어. 그러니까 S로 끝나는데 대문자 처리돼 있으면 고유명사로 보면 돼, 하나. 단수로 받으면 되지, 뭐. 선생님 또 문제를 좀 더 보여줄게. 요렇게 기억하면 여기 좋지, 뭐. 그치? 됐나? 자, 근데 여기다가 또 살을 좀 붙여야 돼. 자, 스미 또 세 가지 또 살을 좀 잠깐 붙일게. 근데 나 들어. 대문자 S면 단수가 맞아. 고유명사. 근데 소문자 S지만 단수 받는 세 개가 대표적인 게 있잖아. 뭐. 이건 소문자가 와도 단수로 받아야 되잖아. 뉴스. 그치? 이 단어 복수 S 아니지. 야, 뉴스는 뭐의 줄임이냐? 이거 동서남북 줄인 거야. North, East, West, South 이렇게 줄인 거야. 또 코리안 시리즈. 시리즈의 단어도 단복수가 같지? 시리즈. 그치? 단복수가 같잖아. 또 종이라는 단어가 뭐지? 총? species, 그지? 이 단어도 단복수가 같지. species. 요 세 단어 기억 잘해. 요거는 소문자라도 단수로 받는 거야. 추가적으로 요 단어 위에는 됐어. 요 세 단어만 기억 좀 해. 다른 단어는 필요 없어. news, series, species. 요 세 단어만 딱 기억하자. 이상은 오바야. 다시 한번 체크하고 숨하고 문제 풀어 들어가 볼까? 머리 들어볼래? 명사가 SES로 끝나도 대문자가 돼 있으면 단수로 받아야 되나? 그리고 소문자이지만 세 단어는 단수로 처리돼야 돼? News, Series, Species. 세 단어 기억 좀 잘하고 문제를 확인해 볼까? 자, 우선 교재 보자. 자, 스미 지적하는 문제를 우선 해봐. 자, 어디를 먼저 해 주시냐면은 교재 심화 문제 좀 봐봐. 심화 문제 2번 문제 좀 봐봐. 1번 답해봐.
심화 문제, 2번 문제, 1번 답 해결해봐. 맞아, 틀려. 얘들아, A of B잖아. 근데 시리즈의 명사가 대부분 반나에 속해, 안 속해? 안 속하지. 그 시리즈 이 단어가 주어야. 아, S 붙였네. 무슨 수? 단수란 말이야, 얘는. 시리즈의 단어가 단수가 이렇게 끝나, 시리즈로. 응? 뭐가 아니라 뭐로? was, was. 그러니까 요 세 단어 중심으로 물어. 다른 거 물은 적 없어. news, series, species. 요 세 단어만 딱 기억해놔. 한번 프린트해서 한번 또 해볼래? 자, 프린트 펴봐. 자, 프린트해서. 스미 지적하는 문제 딱 체크해봐. 자, 어느 몇 번 문제를 해주시냐면, 보자. 잠깐만. 17번 문제 답 좀 체크해봐. 17번. 어디가 틀렸나? 됐어? The Netherlands. 컴마 컴마는 삽입된 거야. 가로로 묶어. 항상 들어버려. 그러니까 문장 중에서 컴마 컴마 보이면 삽입된 걸로 딱 들어버리면 돼. 응? 가로로 묶어봐. 어디서 어디까지? 컨츄리에서 레벨까지. 그치? 싹 들어버려. 해부 동사 그리고 두 줄 딱 쳐봐. 그러면 그 동사 주어가 어느 거예요? 더 네덜란즈. 여기 주어가 돼 있지. 그치? 명사 S 붙였네. 단순 복수네. 그치? 아니지. 뭐로 돼 있어? 대문자 처리돼 있지 않아? 네덜란드를 알아가 이렇게 끝나야 되나? 네덜란드. 왜 네덜란드의 명사는 S 붙여? 나라 명에? 거기는 간척지가 여러 개 합쳐서 나라가 된 거잖아. 야, 여기 하나 물어볼게. 복수 국가명에 S 붙는 국가명이 대표적인 게 어디 있지 또? 더 필리핀이스, 그치? 또? 네? 인도네시아. 그럼 이런 게 복수 국가명이지. 인도네시아도 A로 끝나는 것도 복수야. 그럼 나중에 또 한번 알려줄게. 그럼 외래어 복수거든? 어떻습니까? 또 알려줄게, 그거는. 그래서 우리가 레덜란즈라는 나라도 S 붙어서, 근데 대문자로도 나라 하나잖아. 그치? 무슨 수? 단수. 해부가 아니라 뭐로? 헬스. 이렇게 받아줘야지. 자, 19번 문제 답 찾아봐. 어느 게 틀렸나? 찾아. 항상 미합중국이 나올 거라는 생각은 버려. 응? 그럼 미합중국 안 나와. 근데 이렇게 해주면 참 눈에 안 띄어. 이거 유심히 봐야 돼. 가자. 19-year-old Mark Latona는 is local college student였습니다. He is getting useful business experience. 그는 유용한 기업의 사업의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올 여름에 집에서 펜실바니아에 있는 마크와 다른 학생들은 스펜딩 쓰고 있습니다. 그들의 썸머를 쓰고 있습니다. Working for a company, 회사를 위해서 일하는데 스톤스 페인터스라고 불려지는 회사. 스톤스 페인터스들은 이게 안 된다는 거야. 왜? 그 아동사 주어가 어느 거예요? 스톤스 페인터스가 주어인데 대문자 처리돼 있잖아. 회사 이름이 이래. 하나로 받아야 돼. is, is. 어, 하나 물어보자. 우리나라 회사 이름들 중에서 복수국가 된 이름 대봐. 좋은 사람들. 이것도 회사 이름 하나잖아. 그치? 단수로 받아야 돼. is. 스미 왜 이걸 이렇게 가르쳐줬는지 알겠어?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게 있어. 그러면 항상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항상 저거야 문법 정리할 때는 쌤이 정리해 주는 표현이 시험에 안 나온다고 봐야 돼. 이 출제 범위가 없잖아. 항상 근본적인 걸 일을 해야지, 그치? 근데 대본 선생님 수업할 때 그냥 아 이게 나와 이렇게 돼버리고 말지 않니, 그치? 안 돼. 그러니까 이런 원리적인 부분을 잘 터득해. 자 그런 의미에서 자 우리가 요거 기억 좀 하고 이제 마무리 짓까? 앞으로 다시 들어와 보자 교체. 자 마무리 짓자. 그리고 또 얘기하자. 자 불러. 471페이지 5번 문제 마무리 쳐요 이제. 자 어느 게 주어였지 아까? 더 유나이티드 스테이스가 주어였지. 대문자 복수명이네. 무슨 수? 단수. 나라 하나. 해부가 아니라 뭐로? 해즈. 이렇게 받아줘야지, 그치? 그래서 답은 해부빈이 아니라 해즈빈. 2번이 틀렸다고 얘기하는 거야. 이해됐어? 니더 A 노아 B도 기억하고 더 유나이티드 스테이 단수로 받는 것도 기억하고. 어? 자 머리 들어보자. 자 이거 지우면서 선망고 좀 암기 좀 하자. 자 봐봐. A와 B, A, B 둘 중 하나. Either A와 B, A, B 둘 중 하나. Neither A nor B, A, B 둘 다 다 아니다. 어디다 맞춰? 근자 일치? B가 아니야? 자 S로 된 국가명, 아 S로 된 복수의 형태이지만 대문자가 돼 있으면 무슨 수로 받는다고? 단수. 자 소문자 S의 명사 세 개 불러. 뉴스 시리즈 스피시즈 무슨 수로 받아? 단수.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얘기하자. 자 교재 3번 당구장 표시할래? 3번은 자 특히 당구장 표시해줘. 그 3번은 구조 보는데 제일 중요한 요소도 돼. 자 3번 얘기를 스마트 이제 쫙 얘기하자. 자 머리 들어봐. 자 스미 다시 한번 리와인드 할 테니까 물어봐. 자 대부분 반나의 대부분 불러. Most of, the majority of 부분. Part of, minority of, percent of 분수. 3분의 2, 뭐 4분의 3 이런 거. 반은, half of, 나머지는, the rest of 기억하고 온 거. 자, A, B 둘 중 하나. Either A or B. A, B 둘 다 다 아니다. Neither A nor B. 어디다 맞춰? 근자일체. 자, S가 붙으면 대문자 돼 있으면 단수형. 소문자 단어 단수 세 개 불러. News, series, species. 그렇게 딱 기억하고 있으면 돼. 됐나? 자, 이제 세 번째 얘기하자. 자, 머리 들. 요번에는 문장의 주어를 쫙 들여다보니까 이렇게 생겼어. 명사 대명사가 쫙 있어. 그리고 접속사든 관계 대명사든 문장을 연결하는 기능이 있어. 그냥 들어. 그러면 얘들아 있지? 이 접속사가 이끄는 절이 어디서 끊어지지? 첫 번째 동사가 있고 두 번째 동사가 있으면 그 앞에서 이렇게 끊어져. 그래서 접속사에서 여기까지는 이렇게 삽입된 걸로 정리가 돼. 그럼 이 동사 주어는 어디 있는 게 되는 거야? 저기 앞에 명사 대명사 이거를 주어로 잡아줘야지. 그치? 맞지? 그리고 들어봐. 이 첫 번째 동사도 여기가 주어가 있으면 여기다 맞추겠지. 근데 여기 주어가 없으면 얘도 어디다 맞춰? 그 앞에 명사 대명사 여기다 맞춰줘야지. 그치? 자 요거 해봐. 이렇게 밋밋하게 들어오지는 않지. 여기서부터 이제 변화가 생기겠지. 그치? 무슨 틀은 잡아놓고. 자, 요거 뭐로 받아? 아, is야, 아야. On the ground. is야, 아야. 자, 결정해봐. 우선 두 번째만 여기부터 결정해봐. 아, 너 보이즈 후후 이게 뭐니?
관계대명사이자 접속사 기능 있는 거 아니야? 그럼 어디 가서 끊으란 말이야? 두 번째 동사 앞에서 이렇게 끊어줘야 돼. 그러면 이 동사 주어는 어느 게 있는 거야? 더 보이즈 저쪽이 주어 있는 거지 뭐, 그치? 보이즈 복수니까 뭐로 받아? 아, 이렇게 받아줘야 돼, 그치? 이 동사도 뭐로 받을까? 그렇지 뭐. 요것도 여기 앞에 주어가 있으면 여기다 맞추는데, 그치? 주어가 없잖아. 그러니까 요 앞에 보이즈에다 맞춰야지, 그치? 그러니까 뭐로 받아? 아, 이렇게 받아야지, 그치? 우선 요 틀의 움직임은 알겠어? 근데 이게 이제 변화가 들어오지 여기서 또, 그치? 요 틀은 이해해야 되나? 자, 교재 봐봐. 자, 우선 거기 선미 그 푸른 박스에 집어놓은 그 그림이 이해가 돼? 명사 대명사 관계사든 접속사가 있으면 어디서 선미 삽입절로 딱 묶어놨어? 동사 두 번째 앞에서 묶어야 돼? 그 줄을 좀 더 연결해. 쭉 더 연결해서 두 번째 동사 앞까지 가서 이렇게 묶어줘. 그림이 조금 덜 갔어. 동사 첫 번째까지만 돼 있지 안 되잖아. 그 쭉 그릇 줄을 당겨. 그래서 두 번째 동사 앞에서 다 끊어주는 요 형태로 만들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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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들어. 이렇게 이런 그림으로 이런 그림으로 딱 정확하게 만들어. 어이 관계사 딱 두 번째 동사 앞에, 그지? 자, 그림이 조금 덜 그려졌어. 자, 첫 번째 문단. 너 보이 후 동그라미 쳐서 후절이 어디까지 끊긴 거야? 그렇지. 게이트 이즈 동사 앞에서 끊어진 거지 두 번째, 그지? 또 두 번째 문단. 아, 더 북스 대 동그라미 쳐서 대절이 역시 어디서 끊어진 거야? 두 번째 동사 앞에서 끊어진 거지 뭐. 세 번째 문도 봐봐. Old eight major lens 대동그라미 쳐서 역시 대절이 어디서 끊어진 거야? 그렇지. 해부 동사 두 번째 앞에서 끊어진 거지 뭐. 그거 끊는 거 알겠지? 그리고 대절의 동사 make도 앞에 렌즈에 맞췄으니까 s 안 붙였잖아, 그치? 이거 이해됐어? 이 구조 이해할 수 있겠어? 여기서 이제 우선 기본적인 거 풀고 그다음 얘기하자. 문제 갖고. 자, 그럼 오른쪽 봐봐. 자, 4번 문제 답 아니구나. 4번이 아니라 자, 뒷장 넘겨봐. 6번 문제 답 좀 한번 찾아볼까? 어디가 틀렸나? 6번 문제 우선 답 찾아보자. 더 사이언티픽 프린스플은 원리 원칙이지. 단어 모르는 거 있으면 그때그때 챙겨. 과학적인 원리 원칙. 접속사 동그라미 한번 딱 쳐주고 대절 어디까지일까 끊어봐봐. 두 번째 동사 앞이나 가야 되는데 some substances는 물질들이지 아가 첫 번째 동사인데 exceed 넘어서 whereas의 접속사가 또 보이지. 웨어레즈 접속사 또 동그라미 쳐봐. 그러면 대절이 어디서 끊어지는 거야? exit, 그지? 그러면 웨어레즈 절이 어디서 끊어지는 거야? 여것이 두 번째 동사 베이스 이즈까지, 그지? 그래서 4번 답의 아동사 앞에서 끊어져야지, 그지? 4번 답의 아동사 두 줄 쳐봐. 그럼 이 동사 주어는 어디 있나? 더 scientific principle, 그치? 이게 주어지. 여긴 절이 두 개 들어가 있지. 대절, whereas 절, 그치? 이즈로 바꿔있다. 프린스플의 명사 단수잖아. 해석도 부르고 갈까? 불러봐. 과학적인 원리 원칙. 어떤 일부의 물질들은 산성이다. 반면에 웨어레즈 접속사는 반면에요. 또 다른 일부들은 중성이다. 이런 과학적인 원리 원칙은 이다. Almost as old as 만큼 오래됐다. Chemistry itself 화학 자체만큼 오래된 이론이다. 화학 이론이 엄청 오래됐잖아. 그런 원리 원칙이 똑같이 오래됐다는 거야. 자, 9번 문제 어디 틀렸나 찾아봐.
The ideas 명사 upon which에서 which 관계되면서 접사 동그라미 쳐서 자 which를 어디까지 끊어? 그래 3분의 is 앞에서 끊어. 2번의 is가 첫 번째 동사잖아. 그러면 3번 is 동사 두 줄 딱 쳐주면 어느 게 주어야? The ideas 그치? 이게 주어지 뭐 복수네 is가 아니라 뭐로? 아 아로 받아야지. 이건 문장 구조에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그치? 한 번 더 해. 자, 그리고 이제 기회 줄게. 엄청 변화 줄게. 응? 자, 우선 프린트에서 변화 줄 거야. 교재 뒷장 넘겨봐. 자, 하나 더 하자. 자, 심화 문제에서 한 번 더 하자. 심화 문제에서 483페이지 12번 문제 좀 볼래. 12번. 가자. 12번. Suspicions는 의심들 아니니? 관계대명사 접속사 동그라미 쳐. 자, 대절 어디까지야? 끊어봐. 두 번째 동사 앞에 찾아가. 첫 번째 동사가 is affecting 아니야? 두 번째 동사가 어느 거야? has been backed. 그치? has been backed의 동사 둘을 쳐. 그 앞에서 끊어. 그러면 그 has been backed 동사 주어가 어느 거라? suspicions 그치? 이게 주어지 의심들 그치? 복수네 has가 아니라 뭐로? have been 이렇게 받아야지. 해석 좀 깔끔하게 해봐. 불러 의심들 대절 불러. 글로벌 워밍 지구 온난화가 이미 영향을 주고 있다는 의심 계절이나 야생의 응? 이러한 의심들이 have been back 지지받고 있습니다. 새로운 리서치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자, which 동그라미 쳐주고 suggest 동사 여기도 오타지 이거. 이거 오타에 틀렸어. 이것도 이대로라면 어디다 맞춰야 돼? suggest 동사도 앞에 new 리서치에 맞춰야 되잖아. 단수잖아. suggest 동사 s 붙여야지. suggest 그치? 이거 오타야. 답은 3, 2번이 답인데 서지스 동사 S 붙여야 돼. 그 앞에 뉴 리서치가 주어잖아. 금방 했잖아. 그 앞에 명사에다 맞추라고 얘도 그죠? 됐나? 이제 프린트표 봐. 자, 이제 변화 줄 거야. 그리고 이제 스미 또 추가할 거 얘기할게. 자, 프린트표. 아, 자, 우선 프린트 문제에서 7번 문제 우선 가볍게 워밍업 좀 하고 얘기하자. 자, 틀린 데 찾아봐. 어디가 틀렸어? The fact that 동그라미 쳐서 대체로 어디까지 끊어? 두 번째 동사 앞에서 끊어야 되잖아. 첫 번째 동사가 어느 거야? is 두 번째 동사가. 근데 여기서 잠깐 여기 좀 보자. 이제 봐봐. 요 문제는 스미 하나 잠깐 얘기 좀 하고 머리 틀어봐. 야 지금 대절을 끊어야 되잖아. 두 번째 동사 앞에서 그치? 근데 is가 보였잖아. 쫙 들어가다 보니까 또 뭐가 보여? help 이게 보이잖아. 이거 품사가 뭐지? 동사도 되고 명사도 되잖아. 도와주다 도움 다 되잖아. 근데 여기서 help는 동사야 명사야? 명사지. 어떻게 알았어? 얘가 동사라면 이 헬프 앞에서 끊어져야 되잖아. 그럼 헬프 동사의 주어가 어느 게 주어가 돼? 더 팩트가 주어가 되잖아. 그럼 단수니까 헬프 동사 S 붙였어야지, 그치? 헬프 동사 S 안 붙였잖아. 그럼 명사로 본 거지. 거긴 틀린 게 아니잖아. 얘들아 줄 안 쳤잖아. 근데 잠깐 스미 좀 들어보자. 지금 스미 중요한 얘기를 했거든? 뭐냐면 이걸 백날 암기해봐야 점수하고 연결이 잘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런 순간적인 판단의 오류가 생기면
이게 이렇게 얘기해 보자.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가 뭐냐면 헬프를 동사로 보잖아. 그러면 답이 어디가 돼야 돼? 저기가 돼야 돼, 얘들아. 몇 번이 답이 되냐면 2번이 답이 돼야 돼. 왜? 한 문장에 동사 두 개 될 수 없잖아. 그럼 work을 동사가 아닌 걸로 바꿔야 되지 않아? 준동사로? 말기 알아듣냐? 헬프가 동사가 되면 work이 동사인데 이게 동사 두 개 될 수는 없잖아. 한 문장에 동사 하나잖아. 그 work을 동사로 두면 안 된다는 얘기야. 그 걔를 to를 붙이거나 ing 붙여서 이게 위장시킨 게 준동사잖아. 그럼 답이 글로 가는 거야. 근데 여기 들어봐. 들어봐? 있잖아. 스미 이제 이야기해주고 싶은 건 뭐냐면 이거를 이론을 백날 배워서 여러분 거 화시켰다고 해서 의미가 없다는 거야. 문제를 가지고 자꾸만 접목을 시켜놓으라는 거야. 문제를 접목시키려면 순간 판단을 할 줄 알아야 되잖아. 그치? 지금도 밋밋한 문제 아니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생각을 버리고 풀어야 돼. 문제 풀 때는 아 내가 지금 수일치 배웠지. 그치? 이 생각을 버려줘야 돼. 항상 근본부터 시작을 해줘야 돼. 헬프가 동사 아니니와 알겠어? 그러면 어디까지 끌어당길 수 있어? 대처를. 빌리저스 여기까지 땡길 수가 있지. 그럼 워게 동사가 두 번째 동사 되겠지. 그치? 워게 동사가 틀렸지. 주어가 더 팩트잖아. 그치? 동사 S 붙여야지. works. 그치? S 붙여. 자, 스미 하나 물어볼게. 이 문제에서 얻은 교훈이 뭐야? 잘해야겠다. 뭐 어떤 교훈 얻었어? 그래, 여기 봐봐. 항상 단어들의 품사를 볼 줄 알아야 돼. 진짜 중요한 얘기 해주는 거야. 헬프가 사전 찾으면 동사도 되고 명사도 되는데 여긴 동사로 썼나 명사로 썼나 이렇게 품사 보는 거 있지? 정말 중요한 문법이야. 그 교훈을 좀 받았으면 좋겠어. 응? 문제 당구장 표시해. 자, 또 해봐. 아, 자, 8번 문제에서 B번만 결정 잘해. 아, B번, C번 두 개 결정해봐. A번은 결정 못해도 돼. 시제 쪽이니까 자, B, C만 결정해봐. 이즈야, 아야. B, C 결정해. 됐어? B가 뭐야? Things와 Articles, 대동그라미 쳐서 대절 트레이드까지 묶고, 그치? 이자 동사가 그럼 앞에 A와 B 아니야? 어디다 맞추라 그랬어? 근자일치라 그랬잖아. 너. 그러면 아, 이자든 아든 가까운 게 Articles잖아, 그치? 그러니까 뭐로 받아? 아. 세 번째는 뭐야? 네. exchange, 어부전치사 줄치고 goods or service, 포전치사 줄치고 other, goods or service, 이제 됐나? 자, 주어의 전치사 몇 개 들어왔어? 두 개 들어왔지? 어부포 두 개 들어왔잖아. 그럼 어디다 맞춰? 앞에다 맞춰야지. A 어부비자? 앞에. The exchange가 대부분 반날 속해 안 속해? 안 속하지. 그러니까 어느 게 주어야? The exchange 이게 주어지. 단순해. 뭐로 받아? Is 이렇게 받는다는 거지. 배운 것들은 해. 됐나? 자, 그러면 이제 스미 이제 문제 변화 준 거 할게. 우선 10번 문제도 하고 하자. 10번은 어느 게? 10번, 11번 하고 그다음에 이제 6번 문제 갖고 스미 좀 얘기 좀 해야 돼. 자, 10번 문제 결정해봐. A가 뭐야? 대동그라미 쳐. 그 대절의 동사는 그 앞에다 맞추면 돼. 이제 터널스에. 그치? 복수니까 exist. S 붙이면 안 되지, 동사. B는 뭘까? 가볍게 들어. enough는 형용사 부사 뒤에서 수식해.
enough surprisingly는 없어. surprisingly enough지, 그치? 형용사 부사 뒤로 가야 돼. 마지막 세 번째는 앞에 놔뒀니 동그라미 쳐. A, but also B지. But. 오케이. 몇 번 답? 2번이 답이야? 자, 11번 문제 답 체크해봐. 어디 틀렸어? 이건 문제 잘 봐야 된다. 어법상 맞는 표현 찾아라. 밑줄 친 건 대부분 다 틀린 거 찾는 건데, 그지? 이렇게도 내? 응? 잘 읽어야 돼? 1번 맞아, 틀려. 더 kinds of fruits 대동그라미 쳐서 대절이 it까지 묶였지? 자, berries 동사 두 줄 쳐서 앞에 주어가 a of b지? 그런데 kinds가 종류들의 명사로서 대부분 반에 안 속하지? 그러니까 어느 게 주어야? 더 kinds 요게 주어지, 그치? 그러니까 berries가 아니라 뭐로? berry, 다양하다. 동사 s 붙이면 안 되지 뭐. berry, 그치? 나머지는 판단 아직 못해도 되고. 자, 그럼 스마고 자 6번 문제로 이제 들어오자. 자, 6번 문제를 스마고 좀 풀면서 이건 좀 얘기 좀 하고 그 다음 또 문제 풀어줄게. 자, 가자. 우선 첫 번째 A는 뭐가 맞냐면 11 year old가 맞아. 명사편 다음 시간에 배울 거야. 뒤에 보이 명사 있으면 단수로 써, year는. 나중에 가르쳐줄게, 자세히. 자, 가자. B 보자. The books I read in the class was were. 자, 이 결정을 해야 돼. was were. 그치? 자, 그 옆에다 필기 좀 해봐. 일단 이럴 수가 있지. 뭐냐면 명사 대명사 명사 대명사 그 다음에 동사 동사 이렇게 들어오는 문장은 요 첫 번째 명사 대명사하고 두 번째 동사 앞까지가 요 관계 대명사 목적격 대시 생략되는 구조야. 여기 대세 살려놓으면 너무 눈에 띄잖아, 그치? 그래서 명사 대명사, 명사 동사 동사 돼 있으면 요 명사 대명사 사이에 대시 생략된 구조야. 자, 그 대쯤 하나 써줘. 어디다 대시 생략됐다고? 더북수와 아이 사이에 대시 생략된 거야. 그런 건 빨리 감지해야 돼. 그러면 워즈와 동사 주어가 어느 게 되는 거야? 더북수. 요게 주어가 되는 거야. 이렇게 접속사 관계되면서 생략하고 물을 수도 있어. 그러면 이제 더북수니까 뭐로 받아? 워워워 워로 받아 이제, 그치? 이것도 기억해놔. 자, 뒷장 또 넘겨봐. 자, 프린트에서 13번 문제 좀 보자. 13번에서 선생님이 자 문제를 어느 걸 봐줄 거냐면 13번이 아니라 14번을 좀 볼 거야. 14번. 14번의 3번 문제를 좀 볼 건데. 자, 3번 문제 가자. This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events. 대동그라미 쳐 주고 has happened 동사 두 줄 쳐 봐. 그 has happened 동사는 앞에다 맞춰야 되잖아. 그렇지? 근데 앞에 그 앞에 선행사가 어떻게 생겼어? One of the most events라고 이렇게 생겼잖아, 그치? 자, 이 얘기를 좀 하자. 그 문제 옆에다 역시 필기해. 자, 보자. 이런 것들 이제 다 활용한 문제들이야. 뭐냐면 One of 복수명사 대절 동사 이거 어디다 맞추지? 디온니 원어브 복수명사 어디다 맞추지 동사를? 자, 이렇게 필기 좀 해봐. 문제 옆에다 요 대절의 동사를 맞추는 거야. 자, 그 문제 옆에다가 이렇게 필기 좀 해봐. 원어브 복수명사 디온이 원어브 복수명사 이렇게 되면 자 필기 됐어.
그러면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선행사가 원어브 복수명사일 때 이 동사는 어디다 맞추지? 이 복수명사에다 맞춰. 그래서 이건 복수로 쓰게 돼 있어. 그 대신 디온니 원일 때는 디온니 원에다 맞추고 이거는 단수로 쓰게 돼 있어. 자, 이렇게 필기 좀 해. 고 문제 14번 문제 3번 답 옆에다가 이렇게 필기 좀 해봐. 그 앞에 선행사가 one of 복수명사일 때 복수명사에다 맞춰. D-O-N-E one of 복수명사 D-O-N-E one에다 맞춰야 돼. 이렇게. 자, 그러면 지금 맞아 틀려. 3번 답이 틀렸지? 어느 게 구체적인 주어라는 거예요? 이벤트. 이게 주어라는 거예요. 해즈가 아니라 뭐로 받아? 해브. 해브로 받아야 돼. 이제 변화된 거 다 보여줬어. 자, 지금 푼 문제면 이건 다 선에서 나오는 거야. 자, 교재 한번 다시 보자. 자, 교재 보고 3번 다시 한번 들여다봐봐. 지금 수일체에서 가장 어려운 거 한 거예요. 자, 470페이지 다시 와봐. 그 3번 설명에서 명사 대명사 관계에서 두 번째 동사 앞에서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그 문제 변화가 어디까지 오는지 알겠어? 대세 생략하고도 물을 수 있고 이렇게 선행사를 변화 주고 물을 수도 있는 거야. 여기까지 정리하면 된 거야. 자, 여기다 여기 잠깐 보자. 저기 스미 이제 매번 얘기했지만 잠깐 쉬었다 할 건데 쉬는 동안은 지금 공부한 걸 복습을 해놔. 아까도 얘기했지만 문법 문제는 여기서 끝내고 가. 그 집에까지 가서 문법 공부하는 건 경우가 아니야. 수고 어휘하고 수고 독해 집에서 복습할 때로는 지금 쉬는 동안에 지금 앞에서 풀었던 문제들이 있잖아. 빨리 다시 눈에 익히란 말이야. 이해 안 되는 거 있으면 빨리 쫓아오고. 됐나? 잠깐 쉬었다가 이제 4번 설명부터 넘어가자. 이제 복잡한 게 많이 지났어. 잠깐 쉬었다 할게.